매장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세계 명동 본점 디올 매장의 단골 고객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매장 직원의 말에 따르면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는 매장에 직접 자주 왔는데 예. 당선 후에는 세간의 이목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매장에 직접 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의류도 사고 중간에 잘 들리지는 않는데 뭐도 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등장했던 표현이 뭐 컨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디올이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장 직원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희 의류 구매하시고 뭐뭐도 구매하시고 네네. 이 부분이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요. 다만 매장 직원이 이렇게까지 구매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선 예. 김건희 여사가 이 디올 매장에서 여러 제품을 구매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주목될 만한 것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남들 눈에 띄는 게 조심스러워서 대신에 뭐 전화로 주문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고 또 용산의 대통령실 직원이 직접 받으러 오기가 어려우니까 예. 디올 매장의 매니저가 발송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 김건희 여사는 디올 제품을 입은 모습이 여러 차례 언론이나 대중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도 방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명품 관련 얘기를 해보니까 지난 7월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방문했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 우리가 흔히 부르는 편집숍이라고 하나요? 이런 명품숍에 간 사실이 현지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돼서 사실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는 두 브롤리아이라는 명품 편집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수행원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현지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가 되고 국내에서 논란이 됐는데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장 직원의 호객 행위에 이끌려서 그 계획이 없이 매장을 방문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명품 매장이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또 여러 경호원과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영부인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대통령실 해명이 엉터리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현지 언론의 보도도 제가 기억나는 게 김 여사가 5개 매장을 둘러봤고 사전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기억이 나서 그때 해명이나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디올 매장 직원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디올 매장에 있는 직원이 그 매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종의 셀럽 마케팅이라고 해서 아 여기는 유명인들도 오고 심지어 영부인도 온다 대통령의 부인도 온다라고 뭐 가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꾸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매장 직원이 일부러 말을 꾸며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매장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호칭이 교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실제로 대통령 당선 전에 자신을 교수라고 주변에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매장 직원이 콕 집어서 교수님이셔가지고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이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걸로 보입니다.